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3년도 내년 개묘년에 12개 띠별로 어떤 부분이 좀 좋고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나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가 띠별로 한 며칠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강의 동영상을 올려보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도 개묘년입니다. 개묘년에 12개 띠가 있는데 각 띠들이 어떤 운을 맞이하는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띠,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2개 띠가 있습니다. 이 12개 띠가 23년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22년도 올해 22년도 10월달부터 10월달 양력 10월달 즈음부터 23년도 10월 말까지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미 22년도 10월달인가 진행이 됐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이 됐다. 23년도가 진행이 된 내년 10월까지 각 띠별로 어떠한 운의 흐름이 있는가. 먼저 호랑이띠 1950년, 1962년, 74년, 74년, 86년생, 98년 이렇게 호랑이띠들은 내년에 2023년도에 저는 어떤 쪽에서 좀 좋냐, 이 호랑이띠가 좀 운의 흐름에서 양력으로 저는 호랑이띠는 양력으로 5월달을 한번 참고해봐라. 이 5월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월달. 그리고 양력으로 9월달. 이 달에 괜찮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월달. 이 3개월이 호랑이띠에게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호랑이띠는 저는 내년에 부동산에 대한 걸 취한다. 문서운 부동산을 취한다. 이 부동산 문서를 취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연계해서 해보시는 게 바랍니다. 23년도, 22년도 10월, 내년 10월까지 사이에서 특히 호랑이띠는 내년 23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호랑이띠가 내년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시기를 봄보다 여름, 여름보다 가을 좀 뒤로 늦춰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래는 지금 호랑이띠에게 내년에 제가 창업을 좀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왜 어렵냐면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부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저는 12개 띠 중에서 내년에 토끼띠가 생각으로 조금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2022년도 10월달부터 이미 토끼띠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는 소가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갖고는 소가리,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소화를 많이 하고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두 번째는 토끼띠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떠냐? 창업. 창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 지금 코랄 띠보다 오히려 토끼 띠가 창업은 좀 약하니까 시기를 조금만 오히려 조정을 잘해서 늦춰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기는 어느 달에 괜찮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양력으로 2월달, 양력으로 2월달과 양력으로 5월달, 양력으로 5월달, 그 다음에 양력으로 9월달과 10월달을 참고해봐라. 이런 달에 좀 꼬였던 부분을 뭔가 내년에 이걸 좀 체크해서 뭔가 복잡한 문제를 좀 풀고자 하면 이런 달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특히 5월달, 5월달에 꼬였던 부분을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죠. 작업을, 아니 어떤 집안에 어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내가 결정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야겠다 하면 5월달에 집중적으로 이 달에 사람들을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조정해서 활용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도 12개 달 중에서 이 달이 조금 포인트 달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토끼띠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운세 흐름이 조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부동산을 내놓아도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조금 없습니다. 거래가 좀 약하다. 부동산에 대한 기운이 약하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변동 변화를 반드시 변화. 부동산에 대한 변동 변화를 용띠는 맞이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매도를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별로 큰 득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용띠에게는 그래도 용띠에게는 어느 달이 괜찮냐 이렇게 설명을 질문한다면 그래도 여기로 2월달에 내년 2월달에 좀 참고해봐라. 이때가 거래 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용띠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를 노려라 이야기지. 2월달부터 6월 말까지를 오히려 참고, 6월 30일까지를 참고해봐라. 이 시기가 오히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용띠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떠냐? 창업을 한다면 이 띠도 조금은 시기적으로 늦춰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5월달, 양력으로 5월달과 6월달에 이런 때 오히려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은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용띠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띠. 그 다음에 이제 뱀띠를 이야기했습니다. 뱀띠. 저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 개묘년에는 인묘, 진사, 호랑이, 토끼, 용, 뱀 중에서 이 뱀이 가장 선방하다, 선방할 것이다, 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내년의 뱀띠는 일단은 뭐냐면 뱀띠는 결실이 좀 괜찮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와는 승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해서 승진. 합격, 취업이죠, 취업. 취업은 더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취업은. 그리고 취업에 관계된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나는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자식을 얻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뱀띠에게 괜찮다. 그래서 뱀띠는 내년에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선방한다. 그래서 네 개 띠 중에서 가장 조금 우뚝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뱀띠가 이러는데 만약에 이런 이 띠가 괜찮다 여러 가지로 선방을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저는 뱀띠를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뱀띠가 그래도 만약에 중요한 달이 있다면 어느 달이 있느냐 제게 질문한다면 여기는 4월달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여기는 9월달 이렇게 4월 그러니까 중반기 중에 많이 4, 5, 6, 9 이렇게 중반기 중에 많이 달이 포인트로 좀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을 활용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 2023년도 2022년도 10월부터 내년 10월 사이에 말띠는 이 사람들은 저는 뭐냐면 크게 어떤 특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가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저는 만약에 말띠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 시에는 무조건 여기는 상반기를 노려라. 1월에서 6월 30일 사이에 창업을 한다면 이 시기를 노려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부동산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평이하게 특이한 특성은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기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띠가 그래도 달로서는 어느 달을 만약에 좋을 수 있냐 그래도 어느 달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상반기에 좋다 그랬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2월달 양력으로 2월달 이걸 좀 참고해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2월달을 오히려 노려봐라. 그 다음에 양력으로 5월달 5월이가 4월 전후 5월 6월달을 좀 그래도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그 중에서는 포인트는 이거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는 뭐냐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가 굉장히 뇌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신경성 스트레스. 뇌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언제? 2022년 10월부터 23년 10월까지. 그래서 이 양띠들은 내년 지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다. 자, 그런데 문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문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거래운이죠. 거래운. 거래운 자체에서 거래운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거래운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래운은 혹시 어떤 일을 창업할 때 어떤 일을 시도해서 그 부분에서 좋은 결실을 얻느냐. 그런다면 양띠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부진하고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생각보다는 거래운이 조금 더딜 수가 있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문서에 대한 부분에 변경 변화가 일어나고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2022년도 10월부터 이미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띠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저는 이 띠 중에서 지금 토끼띠하고 원숭이띠가 내년에는 조금 뭐냐면 이 시기에 생각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디어 있다. 좀 뭐라고 해야 정체돼 있다 이게 정체돼 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급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성급하면 안 된다. 무조건 여기는 뭐냐 좀 더 가자.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되는데 성급하면 망한다. 그래서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면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이 원숭이띠는 시작을 한다면 초반에 굉장히 좀 부진할 수가 있다. 이게 원숭이띠가 지금 만약에 오픈했다. 2022년 10월달 이후에 오픈했다면 지금 굉장히 정체되고 생각보다 고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달이 좋냐?
양띠에도 있지만 여러 달에 자신 이띠와 이띠는 지금 어느 날을 특정적으로 좀 좋게 어느 날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어떤 달이 문제 해결이 된다면 양력 11월 달, 양력 11월 달 내년 지나야겠죠. 내년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에 지나야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띠는 원숭이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원숭이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반기로 가는 게 좋느냐, 상반기로 가는 게 좋느냐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6월에서 오히려 12월달 그래도 하반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그래도 양띠도 그러면 자기들에게 좋은 달을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양띠에게는 저는 4월달 그 다음에 양력으로 11월달 이렇게 했는데 4월달과 그 다음에 10월달 그래도 이게 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닭띠 2023년도 개면년 2022년 10월부터 23년도 10월 사이에 이 닭띠들은 어떻냐. 닭띠들은 일단 뭐냐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도 골치가 아프다, 뇌가 아프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대립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좀 겪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가리를 많이 할 수가 있다. 부동산 문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잘못돼서 가게를 내놓는데 잘 소통, 아니 그 매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고 뭔가 시원하게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닭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죠. 그래서 소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외로 신경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골치 아파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닭띠들에게는 저는 만약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닭띠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조금 1년을 한번 버텨보시라 혹은 내년 개묘년은 어차피 조금 힘들 수 있고 소나기가 내려면 아주 조금 힘든 상황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기회를 넘겨주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닭띠들에게는 어느 시기에 가장 좋겠느냐 만약에 저에게 질문한다면 이 닭띠도 결국 양력으로 내년 11월 달이고 11월 달 전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양력으로 4월달, 양력으로 4월달과 5월달, 이 달을 오히려 참고해봐라 이겠죠. 11월달, 4월달, 5월달. 이 4월달에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부분이 이때가 조금 풀리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립과 갈등과 있었다면 이 시기에 좀 풀릴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닭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저는 만약에 닭띠다면은 내년 중에 내년에서는 그래도 화기가 들어오는 사오미, 그러니까 사오미니까 사오미 술이겠죠. 5월달, 4월달, 5월, 6월, 7월, 10월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달을 제가 왜 많이 체크해 주냐면 이 닭띠들이 여러 가지 좀 힘드니까 그래도 이런 달에 좀 힘을 내고 나머지 달은 힘을 좀 저축해서 풀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에 그러니까 올해 10월 7일부터 이미 진행됐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제 이야기가. 그래서 내년 10월 30일 사이에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술해 자축 이 띠를 갖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